우리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악수가 아닌 묘수를 두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생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그때 이 드라마가 사회 직장 초년생들의 마음을 너무나 공감해주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바둑기사를 꿈꾸었던 장그레라는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둑기사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일반 기업에 취업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을 그려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눈여겨보게 된 것은 제목이 미생인 것과 같이 주인공이 어떠한 선택, 결정을 내릴 때에 바둑돌을 두듯이 그것을 생각하며 어떠한 결정들을 해나가더라는 것이에요. 뭐 저는 바둑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흑돌과 백돌을 서로 교차하며 두며 치열한 수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바둑입니다. 더 좋은 수를 둬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상대방의 이 생각을 읽어내고 내가 유리한 수를 두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 중에는 자충수, 악수, 묘수, 승부수라는 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바둑 용어인데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용어이죠. 자충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놓은 돌이 결국에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갖고 오는 수, 그게 자충수입니다. 악수라는 것은 패배로 이끄는 잘못된 수가 악수이며 묘수는 생각해내기 어려울 만큼의 뛰어난 수, 그 판에서 이제 승리를 줄 수 있을 것만큼 굉장한 수, 이것이 바로 묘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악수가 아닌 묘수를 두는 인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묘수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린 수를 둘 때에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쉽게 선택을 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인데 그 결과가 자충수요 악수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안함이나 염려 또는 두려움과 같은 문제에 막혀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패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를 누리는 인생, 곧 우리의 삶 가운데 악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묘수를 두는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승리를 이루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입성할 때에 어떠한 소리들이 들립니까? 여인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그런 노래를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불쾌했던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창을 집어 던집니다. 그와 같은 일이 두 차례나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정말로 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지 그 사울의 본심을 이제 알고자 해요. 그때 잠시 이제 질투에 눈이 멀어서 홧김에 나를 죽이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인지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20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 이제 다윗을 말하는 거죠.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정말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구나. 그리고 요나단이 이것을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사울이 지금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가운데에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어떠한 수,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멘. 다윗은 이 사울의 손을 피하여 살고자 블레셋의 한 성읍인 가드로 도망하고자 합니다. 가드는 이스라엘의 도시가 아니죠. 블레셋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블레셋으로 도망했으면 안 됐죠. 안 됐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한 것인데 그게 왜 잘못이냐?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거처를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옮기는 것이라면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파생되는데요. 다윗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장소의 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주신 바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인물로 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제 왕이 될 자가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했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지금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했더라는 거예요. 장소의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 잊습니다.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러한 상상을 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에게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존재이구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언제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지금 사울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인가? 그러던 중 아버지의 심부름을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고자 그 전장에 참여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에는 나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 누구도 다윗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되어지며 이 사울에게도 눈이 띄어서인지 다윗이 목동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 나아가는 길이 점차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자신은 왕실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도 왕은 이 초대 왕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핏줄 가운데 왕이 세워진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의 집안, 그 왕가에 소속되게 된 것입니다. 일이 막 풀려나가는 것이죠. 아, 내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의 한순간에 모든 기대가,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던 다윗인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지금의 왕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고 하니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순간에 자신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그 정체성, 그 사명의 빈자리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기대가 깨어진 그날 어렵게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위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이 도리어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바로 그날 이 다윗은요 사울을 두려워하며 도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다윗은 왜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까? 바로 두려움의 문제 때문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명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진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말하는 우리는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어주셨습니까? 목사가 부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변화였습니다. 이제 이전과는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롭게 박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에는 그에 걸맞는 사명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자녀를 낳게 된 것이죠. 부모에게는 부모가 되는 순간, 부모라는 정체성이 내게 주어지는 순간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사명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우리는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자녀가 없을 때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들이 다 바뀌게 되죠. 잠자는 것부터 해서 먹는 것, 입는 옷부터 해서 잠드는 시간, 취미생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소들,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변화된 정체성에 따라오는 마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새롭게 된 정체성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어떠한 말로써 표현하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나의 제스처 하나하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그러졌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으니 나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임산부를 보게 되어지면 저 임산부예요 말하지 않아도 지하철에서 또는 버스를 탈 때에 아 임산부구나 알고서 우리가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족이 주변의 지인들이 나를 보면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내게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함이 내 가운데 느껴지고 나를 통하여 진실됨이 느껴지고 신실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지인들에게 직장 상사를 욕하는 이제 얘기들을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 욕을 목사인 제게 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막 힘들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상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저한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수요일이 되면 수요예배 가야 된다고 빨리 퇴근하더라는 거죠. 빨리 퇴근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는 특세 기간이 언젠지도 알아요. 나 요즘 특세 기간이라서 아침 일찍 새벽 예배 갔다가 와서 좀 피곤해 막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죠. 우리는 물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의 평판이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죠. 관행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에 이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잘 보면은 그 중심에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가 두려워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적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터전들, 이것들을 내가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두려움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염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자가 바로 블레셋으로 망명한 자와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사명을 잃은 자들, 그들은 그걸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신의 힘으로,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염려를 줄이고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그가 처음으로 든 수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가드로 피하는 수를 뒀다라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은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꽤 괜찮은 수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은 두 번째 수를 두는데요. 수싸움에 강한 사람은 이제 두 수, 세 수 앞을 바라보고 이제 수를 두기 시작하죠. 다윗이 그만큼 머리가 총명하고 똑똑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으로 이제 가고자 하는데 그냥 가지 않아요. 블레셋 특히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가드의 왕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제사장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기 바로 전에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줄 것이 이 골리앗의 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 지금 내 이 상황에서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골리앗의 칼입니다. 내게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더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문화적 사회적 배경으로 보자면 당시의 전사는요, 그 전사가 갖고 있었던 무기 있잖아요. 그 무기는 그 전사가 살았던 고향의 굉장한 자부심, 명예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골리앗의 그 칼을 이제 가드에 반납함으로써 가드의 실추된 명예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그거에 마땅한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골리앗이요, 가드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수, 두 수를 막 두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결정한 이 수의 결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지금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정반대의 현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굳이 다윗이 가드로 내려가고자 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반응을 기대하면서 가드로 가고자 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전시 상황이죠.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는 한번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983년도에 이제 북한의 공군 장교였었던 이웅평 대위가 전투기를 끌고 남한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서 그 사건을 잘 모르긴 하지만 대적국가의 장교였었던 사람이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적국이라 하여 우리의 원수라 하여 그를 처단하고 또는 그를 감옥에 가뒀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그를 대하지 않았어요. 대대적으로 맞이해 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공군 장교로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한국에서 여인을 만나 결혼하기도 하고 그가 이제 죽고 은퇴할 때에는 그가 대령으로 이제 은퇴하기도 했다고 이제 합니다. 그를 환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그가 끌고 왔던 전투기가 그 중에 하나의 이유였고 또한 그는 대적되는 국가의 장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었기에 그렇게 환대하고 맞아준 것 아니었습니까? 다윗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자신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이에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누구보다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가드의 명예를 찾아줄 골리앗의 칼도 들려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블레셋을 향할 때에 그들이 나를 환대해 주겠지,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어떠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윗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된 자신의 수가 막히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내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수가 다 흐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반응이에요. 10절 말씀에서도 아까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을 때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이 가드로 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이 가드로 와서 심히 두려운 존재, 사울보다 더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를 마주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상만 바뀔 뿐이에요. 사울이 두려워 사울을 피했더니 다른 두려움과 다른 염려의 상황에 내가 부딪히는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이 상황이 두려워서 이 상황을 회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염려거리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며 철저하게 계산하고 심사숙고하며 수를 두었지만 그 수가 곧 자충수요 악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기 바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가 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싸움을 통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한번 내가 선택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결정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그 두려움을 피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내게 있는 이 염려를 줄이고자 그러한 선택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거야, 이때만 잘 지나면 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이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아무리 수를 쓰고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고자 심사숙고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또 다른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경외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경외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그때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힘이 없고 더 연약했을 때의 다윗이에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였을 때에 그때의 다윗입니다. 불과 10대의 나이,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되었을 때 그때의 다윗. 아까도 말하였지만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자신이 치는 양을 해하고자 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4,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동물원에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와 곰을 상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내밀며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 곰과 사자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동으로서의 양을 지키는 사명을 끝끝내 완수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목동이라는 정체성과 목동은 이 양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맞서서 그 두려움과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바로 이어서 3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과 싸우기 바로 직전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한 고백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한 전사라 할지라도 이 골리앗은 내가 죽인 사자와 곰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45절에서 4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략 3미터가 되는 거구의 사람이 온몸에 갑옷을 두르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옆구리에는 단창을 끼고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두려운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면서 골리앗에 대적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이 다윗만큼은 그런 골리앗이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거대한 골리앗이 눈앞에 똑똑히 보입니다. 다윗도 봤죠. 자신을 죽이기에 충분한 서슬퍼런 칼과 그 창을 분명히 다윗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귓가에 들려요. 골리앗의 무기를 너희 또한 가지라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칼과 칼과 단창을 내 손에 짊어지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강한 힘, 더 많은 인정, 명예와 권력을 소유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남들에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의 칼과 창이 두려워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그 칼과 창을 자신도 갖고자 합니다. 그것이 세상살이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선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멋진 창과 칼을 갖고 있다 한들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더 큰 창과 칼을 들고 있는 존재나 상황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는 골리앗이 보기에 이 다윗은요 정말 보잘것없이 보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가장 크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윗의 눈에는 반대로 골리앗이 별 볼 일 없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창과 그 거대한 칼이 별것도 아닌 걸로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음이 증명됩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옳은 정체성을 갖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저런 존재라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우리 사명의 가족 여러분, 나는 두려움 또는 이 염려라는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게 창과 칼이 주어질 때 생기는 것이 진짜 용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때에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용기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과 칼을 가질 때에 너희들이 평안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그럴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앞에, 염려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게 뭐가 있는가, 내게 얼만큼의 창이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내가 알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죠? 그런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과연 있는가?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겁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겁이 많아요. 많은데 어렸을 적에 땅거미 지는 어둑해지는 시골길, 그 산길을 넘은 적이 있거든요. 산에는 공동 막 묘지가 있잖아요. 아마 혼자였다면 그 깜깜한 한 밤중에 산길에서 만난 그 묘지의 길을 저는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건넜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 옆에 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오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나를 이곳을,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아버지를 향한 인격적인 알매에서 나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헤쳐나가며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경우 지금보다 더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아, 너의 그 창과 칼이 결코 내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아 라고 지금 나가더라는 것이죠. 당당함이 있어요. 당당함이요. 그러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 지금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채,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사울이 들고 있는 칼과 창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며 도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의 소리가 우리가 이제 우리 귓가에 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피하거나 혹은 두려움을 무마시킬 만한 힘을 내가 키워야지 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알아가기로 힘쓰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술을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함으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두려움을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 곧 묘수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에는 동반되는 하나의 행동이 있는데 금요 예배 때 나누었지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윗 자신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이 했어야 할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수를 막 계산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그 무엇을 결정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를 찾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지금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만을 보고 있는 너에게 네가 알지 못하는 너를 향한 나의 큰 뜻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내게 부르짖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두려움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기도함에 기도할 때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럴 때에 나를 막고 있는 것이 장애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새롭게 해석됨으로 그것이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를 염려케 하는 수많은 그러한 문제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작은 퍼즐에 불과함이 알게 되어지며 그것이 해결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두려움만을 본다면 우리는 악수나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만 보고 있으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바로 내 눈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기도라는 것은 이 두려움 밖에 있는 다른 존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수, 묘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딱 두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미 막 악수를 많이 두었어요. 악수를 많이 둔 결과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파탄한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불평망 쌓이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근데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악수를 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악수를 많이 둬요, 다윗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우리 13장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자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너희도 보거니와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행동을 변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동은 탐이라고 원어적 의미로 보면 뭐 이렇게 행동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생각, 판단, 분별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바꿨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생각을 다시금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은 채 칼과 창을 갖기 위하여 그러한 수싸움을 하며 살아왔던 것, 그 모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지금 이런 회개가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그 자리에서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주신 묘책이었습니다. 묘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미친 것은요 악신이 그 사람에게 들렸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미친 사람과는 함께하기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괜히 악신이 들린 다윗을 죽였다가 그 악신이 자신에게 올까봐 이제 두려워하며 다윗을 그냥 내쫓은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다윗은 자신의 수에 따라 블레셋으로 망명하고자 했고 더 큰 두려움을 만났지만 다시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했던 찬양이죠. 그래도라는 찬양이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은 채 하나님의 사명을 잊은 채 나의 수에 따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블렛에서 또한 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이 34편에 이제 소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막 미친 채 하면서 있다가 이제 블렛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넘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른 찬양입니다. 그 34편 말씀 중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며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수를 둘 때에는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문제를 두고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모든 두려움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늦은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회개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온통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었느냐. 단순히 이 아기스 왕이 두려웠기 때문에 회개한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슴에 품게 된 하나의 말이 있었어요. 우리 11절 상반절과 1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각 상반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어서 12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아니면 사울과 다윗의 생김새가 뭔가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착각해가지고 뭐 이스라엘의 왕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분명하게 이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아니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왕인데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다윗은 이 말을 뭐예요? 가슴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슴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지금 다윗은 혼자 도망와 있어요.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과거에 뭐 죄를 졌을 때는 갓 선지자나 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블레셋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땅에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여기에 있어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심. 지금 이 이방인들의 말 가운데 다윗이 깨닫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다윗아,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니? 너는 지금 이 블레셋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점찍고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잖아. 너는 이스라엘에 있어야 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 지금 이 말씀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악수를 두고 있을 때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의 지체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만나는 지인 친구인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다윗은 들었습니다. 반해서 사울은 듣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악수를 둔 인생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한 자의 결과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삶의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염려거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작년에 마주한 염려케 하는 상황과 올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수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를 두긴 둬야 돼요. 근데 나의 생각, 나의 계획만으로 그 수를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중함으로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수를 두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묘수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골리앗의 창과 칼을 갖고자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인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파도에 씻겨나가는 모래성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있었던 그 모래성은 다 무너지고 흩어져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명의 가족들의 심령에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이 가득 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